2015년 플래시사의 날 마지막 공연하면서 이름 뭐든 다시 좋은 기회가 지어진다면 하겠다라고 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. 그리고 올해 3월에 한번 레코드 황계석 군이 헌사이에 올지도 모른다. 헌사이에 올지도 모른다. 다시 공연하자. 계속 우와 하고 싶다. 그래서 멤버들이랑 얘기를 해보고 마지막 위치로 공연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일단 이런 기회를 주신 여러분들과 그리고 함께서 어딨니? 여기 아, 있구나. 여러분들 그리고 기성이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공연 전에 너무 기분이 좋아요. 2004년에 저희가 공연 밴드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공연받을 주러 왔던 친구들도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고 진짜 무슨 복창해야 하는 기분이라서 너무너무 좋고 기분 좋습니다. 이 에너지 그대로 끌고 우리 턴스타일 때도 한국 하드코어 씬이 어떤지 보여줄 준비 되셨죠?
저는 뭐 모르고도 있었는데 제가 운전할 때 기성이가 그 베이스 서기성 분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. 어 형 그러니까 형이 비니스의 30대 때 해체했는데 이번 공연하게 되면 40대 되고 처음 하는 공연 아니야 이러더라고요. 아니 야. 그게 아니라 갑자기 합쳐서 연구 안 했는데 머리가 아프다고 한 번 징징 거려서 피가 내려보니까 마음이 처음으로 흐려지는 거더라고요. Yeah, well, I still fucking say that if you ask me if there's any difference between 30s and 40s, hell no! I feel the same! 이라고 말을 하죠. I fucking feel the same! 아, 잠깐만요. 제가 공연 준비하면서 제 옷장 그 로고에서 얘기치 못한 그 완전 옛날 핑키스의 원천을 좀 찾았거든요. 그래서 이건 괜찮아요. 제 컬렉션도 있고 했지만 미소 찍을래요. 다시 추억을 나눈다는 의미에서 오늘 공연하는 동안에 나눠줄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. 일단은 2013년 민소장의 그러니까 하나 남아있고요. 자, 이것도 2014년 티셔츠인데 스몰 사이즈예요. 스몰 사이즈 두 장 남아있고요. 나도 없다! 저도 이제 줄 기회는 없어요. 그리고 M 사이즈. 그거보다 더 대단한 건 제가 2004년에 밴드를 시작하고 티셔츠를